가족의 도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공항 게이트. 루마니아, 도하를 거쳐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45명의 우크라이나 고려인들. 힘겨운 피난 생활의 마지막일 거란 기대를 안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마침내 한국 땅을 밟게 된 고려인들은 가족을 보자 인사도 건네기도 전에 눈물부터 쏟아집니다. На самом деле было тяжело уезжать из Украины, но этот путь был не тяжелым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Коре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ни очень быстро выдали визы, купили нам билеты. Мы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ы. Дорога сюда не была тяжелой. Было тяжело в Украине. 아이의 눈망울에 맺힌 눈물이 전쟁 피난길의 험난함을 대신 말해주는 듯한데요. 이토록 고려인들이 입국이 힘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고려인들 이번에 이 40년만 다 고려인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도 고려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어 없는 분들이 바로 여기 못 한국에 못 나온 이유가 나도 대책이 없으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전쟁은 참으로 잔인했는데요. 힘없는 노약자들에게 특히 그러했습니다. 무사히 한국 땅에 도착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피난 여정의 시작입니다. 다행히 한국에 지인이 있는 경우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연구가 없어서 이제 광주 고려 마을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이제 이동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광주 고려 마을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방 3개 임대를 해주시고 생활비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우크라이나에 남겨두고 온 고려인들. 그나마 피난처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지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고된 피난길에 상당히 지쳐 보입니다. 쉴 새 없이 달려 도착한 광주. 임시로 마련된 거처에 지친 몸을 옮기는 고려인들. 이것도 잠시일 뿐 두 달 동안만 머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자립할 길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마, 이렇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한국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고려인 김렐라 씨. 아, это сестренка моя родная. Ну, там дедушка, бабушка, ну как мне, тетя, тетя, дядя, короче, старые очень остались. И у них еще есть, у ее мужа невыездной племянник.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함에 따라 많은 가족들이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토코 2 дня назад. 동생과 함께 지냈던 고향이 나날이 폐허로 변해가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김렐라 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동생 곁에 같이 있어주고 싶었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기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재촉해야 했습니다. 그 마음을 왜 모를까요? 서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끝까지 꼭 살아남아야 할 뿐입니다. 뭐 всё, короче. Берегите себя. Давай, я потом. Да, берегите себя.
몇 달 전만 해도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김렐라 씨의 가족들. 비록 지금은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각자가 위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해야 할 때입니다. Как дети освоятся, как ребенок. Говорят, еще садика здесь нету, получается. Он же сейчас не ходит, же не этот самый, сам памперс же ходит. И сказали, что садик здесь только с 3 лет, только в больших городах с 2 лет, а ему только 2 года. Я не знаю, как дальше жить. Из-за войны я приехала в Корею, но я думаю, что здесь уже начнется моя новая жизнь.